1월에 만든 꽃다발 아이템에서 소개했던 방식인데요. 크리스크로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리본입니다. 일본의 벌룬 아티스트 니에 호스카이가 이 기법을 이용해서 흩날린 듯한 느낌의 표현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방식을 이용해서 리본을 만드는 형태에 관심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제 방식대로 리본 만드는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본 천과 동일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풍선은 그 깊이감을 고려해서 형태를 잡아야 됩니다. 크기 3개로 나누며 고리 형태로 만들어진 날개의 두 부분과 중심 매듭 부분 그리고 흘러내리는 선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날개 부분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6개의 가닥으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형태를 이용해서 리본을 확장시키고 싶으면 가닥 수를 늘려주면 됩니다. 6개 중에서 2개는 색을 달리했는데요.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을 구분했습니다. 선을 절반 접은 위치만큼 불어주면 됩니다. 풍선 6개를 다 들었고요. 이제 핑크색 4개를 2개씩 두플릿으로 연결해 줍니다. 각각 작은 방울을 하나씩 만들어서 잠궈줍니다. 시작은 두플릿 2세트를 먼저 만들어줬습니다. 두플릿 한 가닥에서 각각 2.5cm 방울을 만들어서 잠궈줍니다. 그 다음은 남은 가닥에서 각각 2.5cm 방울을 만드는데요. 그 만든 방울 꼬인 자리에 블루를 연결해 줍니다. 첫 번째 가정까지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다음 과정부터 계속 반복이 될 건데요. 우선은 바라보는 기준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잠그는 과정을 이어가겠습니다. 핑크에서 각각 3.5cm 방울을 만들어서 잠궈줍니다. 왼쪽 핑크 두 가닥도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핑크 두 가닥씩 잠갔고요. 그 다음 과정은 왼쪽 블루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왼쪽 블루에서 3.5cm 방울, 4.5cm 방울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다음 옆에 있는 핑크 가닥에서 4.5cm 방울을 만들어서 함께 잠가줍니다. 옆에 있는 블루와 핑크를 먼저 잠갔고요. 그 다음 옆에 중심이 되는 핑크 두 가닥을 각각 4.5cm 방울로 만들어서 잠가줍니다. 다음은 오른쪽 편에 있는 핑크와 블루에서 동일하게 한 방울, 두 방울 만들어서 잠그면 됩니다. 지금 만들었던 과정을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사이즈는 4.5로 동일하게 갑니다. 첫 번째 과정은 중심에 있는 핑크 4가닥이 2가닥씩 잠기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은 블루, 핑크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잠기는 형태입니다.
크리스크로스 구조를 보면 네 방울이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는 구조에서 핑크가 먼저 중심에 두 포인트로 잠기고요. 그 다음에서 블루와 핑크, 핑크와 핑크, 핑크와 블루 그렇게 세 포인트가 잠기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지금 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길이를 쭉 만들어 가는데요. 길이는 본인이 원하는 길이만큼 단수를 이어가면 됩니다. 현재 제가 만든 세트는 7단 반까지 만든 과정입니다. 마지막 8번째 단의 과정은 첫 번째 자리와 함께 이어주는 과정이 됩니다. 마지막 8번째 단은 핑크 두 과정에서 먼저 4.5cm 방울을 만들어서 잠궜습니다. 왼쪽 핑크 두 가닥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왼쪽 블루에서 다시 4.5, 3.5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핑크에서 3.5cm 방울을 만들어서 함께 잠궜습니다. 두 가닥에서 3.5cm 방울을 각각 만들어서 함께 잠궈줍니다. 3.5, 블루에서 4.5, 3.5 방울을 만들어서 함께 잠궈줍니다. 처음에 잠갔던 핑크 중심 포인트 자리에 마지막 핑크 잠근 자리를 함께 잠궈줍니다. 핑크 자리에서 남은 가닥에서 바람을 빼서 그 매듭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양쪽에 핑크와 블루 잠근 자리와 처음에 블루를 연결했던 그 자리에 각각 잠궈서 연결해주면 됩니다.
모두 연결하고 나서 나머지 다섯 가닥은 정리했고요. 지금 남겨놓은 한 가닥은 리본이 흘러내리는 선을 만들 때 이용하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중심 부분을 보면 날개 부분이 겹쳐지는 두 선이 포개졌을 때 가운데 매듭 부분의 두께감 때문에 지금처럼 한겹으로 처리했습니다. 반대편 날개도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시작은 두 플릿으로 핀트 각각 이 포인점에 연결해 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영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각 별도로 만들어서 연결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리본 날개를 각각 만들었고요. 지금 중심에 있는 핑크 방울을 이용해서 함께 잠궈주면 됩니다. 영상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각 만들었고요. 실제 만들 때는 분리하지 않고 바로 만들어도 됩니다. 양쪽 날개를 함께 모아준 상태입니다. 날개 모양을 조금 잡아줄 건데요. 가운데 부분이 약간 함몰된 느낌으로 위치를 조정해줍니다. 다음은 중심 매듭 부분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핑크 두 개와 블루 두 개를 각각 절반씩 접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네 개를 풀어준 상태에서 핑크랑 블루를 두 플릿으로 각각 만들어줍니다. 두 플릿 두 세트를 만든 다음에 핑크부터 잠그기를 시작합니다. 핑크에서 각각 3.5cm 방울을 만들어서 잠가줍니다. 다음 블루에서 2.5cm 방울 2개, 핑크에서 3.5cm 방울 1개를 만들어서 잠가줍니다. 오른편 핑크와 블루도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지금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총 6번을 반복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함께 둘러서 잠궈주면 됩니다. 지금 파란 블루 가닥이 있는 쪽이 아래쪽으로 향하고요. 이쪽을 기준으로 끼를 둘러서 잠궈주면 됩니다. 밀착되도록 둘러주면 됩니다. 총에 밀착되게 돌렸고요. 이 상태에서 G9 선을 이용해서 잠긴 자리에 걸어주면 됩니다. 날개의 중심에 매듭 부분을 연결했습니다. 그럼 연결하고 남은 선 두 가닥과 처음에 연결해 있던 블루 세 가닥을 이용해서 스타트를 합니다. 안쪽에 있는 블루에서 3.5cm 방울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핑크에서 3.5cm 방울 한 개를 만들어서 함께 잠궈줍니다.
오른쪽 블루에서 3.5cm 방울 두 개, 그 다음에 핑크에서 3.5cm 방울 한 개를 해서 잡힌 것 같습니다. 왼쪽 블루에서 3.5cm 방울 두 개, 핑크에서 3.5cm 방울 한 개를 해서 이렇게 잠궈줍니다. 오른쪽 블루에서 3.5cm 방울 두 개, 핑크에서 3.5cm 방울을 만들어 함께 잠궈줍니다. 왼쪽 블루에서 3.5cm 방울을 만들어서 선을 비비를 연결해 주는데요. 블루 연결 자리에 핑크도 추가선으로 하나 더 연결해 줍니다. 나머지 선은 매듭지어 정리합니다. 각각 3.5cm 방울을 만들어서 함께 잠궈줍니다. 왼쪽 블루에서 3.5cm 방울 한 개를 만들어줍니다. 그 자리에 추가선으로 핑크를 연결해줍니다. 핑크에서 각각 3.5cm 방울을 만들어서 함께 잠궈줍니다. 왼쪽 블루에서 3.5cm 방울을 만들고 그 자리에 핑크 추가선을 또 연결해줍니다. 연결한 핑크에서 3.5cm 방울 하나, 옆에 핑크에서 3.5cm 방울 한 개를 만들어 함께 잠궈줍니다. 오른쪽 블루에서 3.5cm 방울 두 개, 그 옆에 핑크에서 3.5cm 방울 한 개를 해서 함께 잠궈줍니다. 앉은 자리 핑크에서 3.5cm 방울 한 개, 옆에 핑크에서 3.5cm 방울 한 개를 해서 함께 잠궈줍니다. 앉은 자리 핑크에서 3.5cm 방울 한 개, 옆에 핑크에서 3.5cm 방울 한 개를 해서 함께 잠궈줍니다. 오른쪽 블루에서 3.5cm 방울 한 개를 만들고 핑크 추가선을 연결해 줍니다.
연결한 핑크에서 3.5cm 방울 한 개, 옆에 있는 핑크에서 3.5cm 방울 한 개를 만들어 상태 잠궈줍니다. 잠근 자리 핑크에서 3.5cm 방울 한 개, 옆에 있는 핑크에서 3.5cm 방울 한 개를 만들어 상태 잠궈줍니다. 왼쪽 블루에서 3.5cm 방울 두 개를 만들고 옆에 있는 핑크에 3.5cm 방울 한 개를 만들어 잠가줍니다. 잠근 자리 핑크에서 4cm, 옆에 있는 핑크에서 4cm를 만들어 상태 잠궈줍니다. 잠근 자리 핑크에서 4cm, 옆에 있는 핑크 방울에서 4cm를 만들어 상태 잠궈줍니다. 왼쪽 블루에서 4cm 방울 2개, 옆에 있는 핑크에서 4cm 방울 1개를 만들어 이렇게 잠가줍니다. 잠근 자리 핑크에서 4cm 방울, 옆에 있는 핑크에서 4cm 방울을 만들어 함께 잠가줍니다. 왼쪽 블루에서 4cm 방울 2개, 옆에 있는 핑크에서 4cm 방울 1개를 만들어 함께 잠가줍니다. 오른쪽 블루에서 3.5cm 방울 두 개를 만들고 옆에 핑크에서 3.5cm 방울을 만들어 잠궈줍니다. 잠근 자리 핑크에서 3.5cm 방울 한 개, 옆에 있는 핑크에서 3.5cm 방울을 만들어 한 개 잠궈줍니다. 잠근 자리 핑크에서 4cm 방울 한 개, 옆에서 핑크에서 4cm 방울을 만들어 한 개 잠궈줍니다. 잠근 자리 핑크에서 4cm 방울 한 개, 옆에 핑크에서 4cm 방울을 만들어 함께 잠가줍니다. 잠근 자리 핑크에서 4cm 방울 한 개, 옆에 있는 핑크에서 4cm 방울 한 개를 만들어 함께 잠가줍니다. 왼쪽 블루에서 4cm 방울 2개, 옆에 있는 핑크에서 4cm 방울 1개 만들어 함께 잠궈줍니다.
왼쪽 블루에서 4cm 방울 2개, 옆에 있는 핑크에서 4cm 방울 1개를 만들어 함께 잠가줍니다. 블루에서 4cm 방울, 옆에 있는 핀트에서 4cm 방울을 만들어 함께 잠가줍니다. 블루에서 4cm, 옆에 있는 핑크에서 4cm 방울을 만들어 함께 잠가줍니다. 블루에서 4cm, 옆에 있는 핑크에서 4cm 방울을 만들어 함께 잠가줍니다. 왼쪽에 있는 블루에서 4cm 방울 2개를 만들어 지금 잠근 자리에 함께 잠가줍니다. 남은 선은 모두 잘라 매듭지어 정리합니다. 흘러내리는 선에 굵어졌는데요. 선에 힘을 주는 쪽으로 선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매듭지은 선들은 잘라서 정리하면 됩니다. 한쪽 선을 완성했고요. 방울까지 정리한 상태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맞은 선도 만들어줍니다. 리본이 완성이 됐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가닥수를 늘리거나 또는 링코 풍선을 이용해서 만들면 보다 큰 대형 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 풍선의 개수나 색깔을 변화를 줘서 자신만의 스타일의 리본을 만들어 보세요.